정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서울예술기획 제공 전현역의 음악세계입니다. 디셈버의 감동을 다시 만난다. 조지 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2005년 6월 15일 한겨울의 낭만을 세종문화회관에서, 2005년 6월 22일 그의 여름이야기를 국립극장에서. 조지 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문의 1588-7890 1544-1555.
네, 오늘 음악 세계에는 세미 고즈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노래하고 연주한 사랑의 찬가, 그리고 박광희님이 정해주셨던 아릴드 안데르센, 프로드 알라스, 스티안 칼스텐센의 아름다운 삼중주 렛가르 앵빙트를 띄워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첩장도 쌓이고 지난 5월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먼저 가는 친구들이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쁜 일이니 축하해 주어야겠지요. 27일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된 초등학교 동창 혜진이, 그리고 언제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도 가물가물한 28일 결혼한 친구 종혁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며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김태훈님께서 스테판 그라프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스타펜 그랜펠리의 바이올린으로 솔리투드를 띄워드렸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떠오릅니다. 언제 음악 세계를 다시 들을 수 있까 했었는데 저는 이제 34살의 주부가 됐습니다. 저의 10대, 20대를 같이 보낸 음악 세계, 연말마다 하는 애청곡 백선을 얼마나 녹음을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친정에 가면 테이프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요. 음악 세계 때문에 알게 된 니나 시몬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절로 나는 노래를 오늘은 새삼 듣고입니다. 허수연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디스트 윈드였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결혼하면서 뜻하지 않게 제게 멋진 음악 선물을 주신 음악세계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같은 회사의 선배이신 이현정 애청자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 이현정 선배님께 먼저 전하고 싶고요. 아마 99년 대학원에 진학하고 난 이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있을 때 우연히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음악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소음과 상업주의가 공중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던 시절 음악 세계의 짧은 음악 소개와 시 한 편이 처음에는 오히려 낯설기도 했지만 자 음악 세계에서 소개해주는 음악들이 새벽 2시라는 시간에 저에게 하루를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음악들을 메모해두었다가 하나씩 장만해서 듣는 즐거움이 제 학창시절의 유일한 낙이 되었고 연구실에서도 많은 음들이 그 음악세계에서 나온 음악들을 함께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며 나름대로 후회 없이 공부하여 학업을 마쳤을 때 취업의 병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백수라는 내 생애에 예상치 않은 암초에 부닥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도 음악세계에서 나온 한 시인의 백수에 대한 시가 저를 눈물지게 한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취직을 한 후에는 뜻하지 않게 음악세계의 애청자이신 현정 선배를 알게 되었고 선배를 통해 음악세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세계의 수호천사가 바로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또 박성호님께서 고맙게도 꾸준히 보내주시는 음악세계를 통해서 저의 결혼을 소개해 주시는 멘토와 음악을 듣고서 6년 동안 혼자서 동고동락한 음악세계의 죄송스러운 심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뒤늦게 인사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는 아내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중에 음악세계에서 소개해 준 음악들을 들으며 그 정을 더욱 깊게 쌓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 사귀느라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연애하던 시절 음악세계에서 녹음한 음악들을 가지고 늘 찾아가던 카페의 DJ 아저씨에게 들려달라 부탁도 했었고 또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여 오늘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 기간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전현역의 음악세계와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김성일 신혼부부께서 장문의 편지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음악세계 커플이 또 하나 탄생한 셈이 됐네요. 그리고 그 계기를 마련해준 수호천사 이현정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배이신 이현정 부부 또 신혼부부 김성일 부부께 페드로 호세 산체스 마르티네스의 티엄 소년의 노래 문 리버를 띄워드립니다.
저물 무렵 밭둔덕에 외로이 서 있는 늙은 감나무와 나란히 서서 인생의 황혼을 억세게 갈무리 하시는 아버지의 등허리엔 살아온 날의 높고 낮은 등고선이 가파르게 펼쳐져 있다. 예순에서 다섯 모자란 나이에 간 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는 누가 보기에도 시한부 인생임에 틀림없는데 아직도 일 욕심엔 장정에 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손길이 밭고랑을 스치면 닌 가뭄 속에서도 풋것들은 장정의 아랫도리로 온 마을을 달리고 아버지의 발길이 논두렁을 밟으면 모진 비범 속에서도 모들의 행진 젊은 남처럼 눈에 부시다. 밭둔덕 따라 지게 가득 노을을 지고 가는 아버지의 뒤편에는 살아온 날의 금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슬픈 소식입니다. 장준영 수호 전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작 조은희, 전재원, 나영선, 여상훈, 서광용, 오인근, 임수진, 김홍래, 이선영, 정경희, 송혜원, 차형국님께서 위로의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희님께서 올려주신 추모시 이재무의 아버지를 낭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또 누님이 수녀님이시고 하시니까 아버님은 아마 좋은 곳에서 지금 준영씨를 오히려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모곡으로는 안네리제 베르첸의 노래, 닐스 헨릭 아쉐임의 처치 올간이 함께한 마리아 훈 에렌 욤프라우렌, 신성한 구세주 마리아를 들려드립니다.
حاصرني ما رايا الروح وأنا أرحل مني إليه تحاصرني مرايا الروح وأنا أرحل مني إليه ومن فضائي إلى أفق الأقحوان أترقرق توهجا فوق عوسج الجدران تسربلني النوارس وتعبر بي مني إليه أينفي العدى الحنين في الخبايا خذني إليه فأنا الرمق الأخير يشتعل في صمت الحنايا ويمتد مني إليه ويمتد مني إلي إلي تحاصرني مرايا إلى أفق الأقحوان أينفي العدى الحنين في الخبايا خذني إليه فأنا الرمق الأخير يشتعل في صمت الحنان Thank you.
da imensidão do universo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u, com ela veio a paz, toda a beleza de sentir que para sempre uma estrela vai dizer: simplesmente amo você, meu amor. Vou lhe dizer: quero você com a alegria de um pássaro em busca de outro verão. Bat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to open my eyes and stare at the sun, the delicate brown would burn. It's too painful, too painful, but I never, never learn. 안네리세 베른센과 닐스 헨릭 아스웨임의 신성한 구세주 마리아, 수산나 룬댕의 바이올린으로 렌데, 림바나의 노래로 내 영혼의 플라비오 벤트리니와 가에타노 벨루스의 듀엣으로 바흐의 아리아에 가사를 얹은 상투아 마르의 하늘, 알란 파슨스의 새 앨범에서 데이비드 길머의 기타가 함께한 리턴 투 텅스카, 노아의 투 페인풀을 끝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프로듀서 주인영,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청소년의 흡연율은 성인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세포 조직이나 장기가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독성물질 또는 화학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도 더 심해진다는 건데요. 흡연도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악습을 고치는 첫 단계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온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퍼질 수 있도록 KBS KBS 한국방송.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르지오의 가치는 높아져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푸르지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